직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터웠던 그런 촬영의 기억들이 많이 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번을 만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욕망 덩어리대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우선 영화의 장태준이랑 맡은 역할의 캐릭터의 시작이 이제 순수한 어떤 경제학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보니까 학자의 기준으로 시작을 했다면 정치적인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는 그 곡선 변화의 어떤 상황들이 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준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굉장히 여러 곳에서 충돌하게 되고 또 헤쳐나가게 되고 그게 이제 저희 영화의 욕망이나 야망에 대한 소재로 비춰지게 되는데 그 저라는 배우가 그런 캐릭터에 이렇게 잘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물어보신 어떠한 두 가지 인간의 어떤 이중성 그런 양면성들이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나. 제가 이번 촬영을 끝내고 배우로서 가지지 못했던 또 어느 지점에 조금은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관객분들의 평가가 나눴지만 긴장되기도 하고요. 전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항상 내면의 어떤 그런 변화, 내면에 좀 집중을 뒀다면 이번에는 보여지는 모습에도 좀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관동님이 저의 긴 머리를 좋아하셨는데 제가 반발을 하고 싶다고 조금 더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면 여성스러운 모습보다는 좀 냉철한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머리도 화끈하게 잘랐고요.